이번 주는 제대로 된 볼더링 배워본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예. 네, 정말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이 클라이밍 센터가요. 무료랍니다. 예, 무료입니다. 몰랐어요, 선생님. 아, 그러셨어요? 네, 무료래요, 여러분. 언제나 오셔도 되고요. 대신에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나요, 선생님? 10시까지 합니다. 10시부터 10시까지 언제나 오셔도 되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주부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예, 퇴근하시고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군요. 우리만 몰랐나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더링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선생님? 예, 볼더링은 가장 중요한 게 네. 바닥에 매트입니다. 매트? 예. 네. 예. 매트. 등반을 하다가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매트가 깔려 있는 곳에서만 하셔야 돼요. 아, 볼더링은 네. 매트가 깔려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더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 시범을 예. 보여주시죠. 예. 네. 그냥 보여드립니다. 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지켜봅시다. 역시. 오, 세 개의 점이 딱 맞았을 때,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아, 홀드가 네. 네, 돌 수도 있고, 네. 다리 타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추락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네. 시작하면 좋을까요? 두 손 모아가지고 여기서 두 손을 예, 예. 모아서 왼발, 예, 오른발. 해서 피시고 앉으셔서 하나 둘 오 이렇게요. 왼손 놓으시고 네 아 이렇게요. 그렇죠. 네 잡으시고 팔 한번 올려보세요. 왼발 오른발 여기다 올려도 될까요? 저 하나 둘 이렇게 올라서 네. 이렇게 해서 자 다리 이렇게요. 왼발 자 일어서서 하나 둘 예 오 자, 왼발, 오른발. 놓고. 자, 왼발. 하나, 둘. 오! 그렇지. 예, 예, 손 모으시고. 이렇게요? 예. 살짝 뛰어내리셔야 돼요. 오, 안 돼요. 살짝 뛰어내리셔야 돼요. 오! 저 생각보다 잘하죠? 예, 잘하시네요. 저번 주보다 훨씬 낫죠? 예, 예. 어머, 저 아까 저기까지 올라온 거래요. 어머. 아, 잘도 하시고, 모두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들 할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만큼만 해도 네. 오늘 배울 거 다 배운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기특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내일은 또 어떤 동작을 네, 내일은 사선으로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좀 더 긴 네. 루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은 더 잘하리라 믿고 여러분들도 여기 이용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실물 당기면 빼렸다고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분 1 피트니스였습니다.